안녕하세요. 수고하셨어요. 자, 자리로 모셔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의 마지막 레슨을 받아보실 분을 모셔보도록 할 텐데요. 이현 프로, 준비됐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어떤 분입니까? 네, 골프 어딕트 동호회 김지혜님 모시고 하겠습니다. 네, 네. 나와주세요. 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골프 어딕트 2년차 골퍼 김지혜입니다. 네. 네. 어떤 소개입니까? 제가 임팩트는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네. 이 상체가 이렇게 뒤집어지거나 아니면 백스윙할 때 약간 골반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접히지 않고 밀리거나 배치기를 다운스윙하면서 배치기를 약간 피벗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제가 골반 전문이거든요. 네. 네. 네, 일단 스윙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정형외과 선생님이셨어요? 그럼요. 아, 골프 닥터죠, 골프 닥터. 네. 네, 쳐볼게요. 키가 조금 높아요. 아, 높으세요? 네. 네. 잠시만요. 다시 어드레스 해볼게요. 네, 네, 티높이 조정을 좀 하고요. 바로 네, 스윙을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일단 쳐봐야 될 것 같아요. 오! 네. 알겠어요. 한 번 더. 네, 저 쳐볼게요. 제 골반의 움직임을 좀 보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치세요. 그렇죠. 푸샷. 네. 오, 좋아요. 일단. 네. 자, 맞아요. 지금 네, 임팩트는 좋다는 얘기를 들으셨는데도 네. 약간 예, 골반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 골반이 근데, 이 정도인데 네. 170m나 나가세요. 그러니까요. 170m 나가는데 이거를 교정하면 이제 얼마나 더 나가야 되는 건가요? 180 이상 도전해야죠. 네. 네. 일단, 골반 전문이 어떠신가요? 골반 전문인 제가 좀 보면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움직이냐면요. 골반이 우리가 어드레스를 하게 되면 접혀 있죠. 그럼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어드레스를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하고, 자, 이 상태에서 자, 상체랑 그 스윙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백스윙을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렇게요. 더 도세요. 자, 돌 때 배를 집어넣는다고 생각해볼게요. 이렇게요. 네, 다시 해보세요. 그렇죠. 그리고 골반도 조금 더 이쪽으로 가도 돼요. 왼쪽 방향으로 간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왼쪽에 네. 약간 체중이 실려도 돼요. 실어놓은 채로 그렇게 해도 되는데 체중을 실어 놓을 때 방금 전에 나오셨던 분처럼 사실 오른쪽 골반이 약간 왼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들어가고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상체를 많이 와 볼게요. 네, 이렇게 돼야 돼요. 지금처럼요. 그러면 백스윙을 들었을 때 내 배가 이렇게 밑을 바라볼 수 있게끔 만드시면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다운스윙을 할 때 이 공간이 넓어져서 휘두르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동작 연습을 좀 몇 번 해볼게요. 자, 어드레스를 하고 자 백스윙 들어볼게요. 자, 좋아요. 그렇게 해요. 자, 다시 그렇죠.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 나야 되냐면은요. 회전이 상체는 이쪽으로 가고 하체는 왼쪽으로 오고 아니요 같이 오면 안 돼요. 상체는 오른쪽으로, 하체는 어디로요? 그렇죠, 왼쪽으로. 이런 느낌이 돼야 돼요. 지금요. 그러면 올바르게 됐을 때 다시 해볼게요, 회전. 이 오른쪽 허벅지 안쪽으로 들어와요, 힘이. 안 느껴지세요? 다시 해볼게요. 네, 다시 해볼게요. 네. 몸으로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골프 치면서 생전 처음 느껴보는 느낌이라서. 지금요? 네, 네 당황스럽죠?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천천히 해보세요. 좋아요. 괜찮아요. 쭉 어떠세요? 여기 느껴지세요? 이 뒤가 많이 당겨요. 근데 뒤에보다는 안쪽이 더 좋아요. 아, 이쪽으로요? 네, 그렇죠. 그렇게요. 그렇죠. 이렇게 해요. 자, 다시 쭉 배를 집어넣어볼게요. 이렇게 되면 안쪽으로 좀 더 느껴지실 거예요. 네.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이게 자꾸 서는 거예요. 이렇게 안쪽으로 더 들어가셔야 돼요. 느껴지세요? 네. 이제 자 오케이 자 그러면 채를 들고 연습 스윙 두 번만 하고 공 쳐볼게요. 네. 워낙에 스윙이 좋으신데 이제 골반 네. 쪽만 더 교정을. 자 백스윙 들어볼게요. 쭉 들어서 멈춰 보세요. 자 쭉 회전. 스톱.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서 있으면 안 된다고 했죠. 어떻게 돼야 되죠? 그렇죠. 이런 아. 느낌이에요. 자, 다시 어드레스에서 회전. 그렇죠. 이렇게 돼야 돼요. 이 정도 백스윙 회전이면은 거의 프로 선수 그렇죠. 같아요. 오케이. 자, 쳐볼게요. 그 느낌으로. 네. 일단 두 번은 두 번 정도는 안 맞아도 되니까 편안하게 쳐보세요. 대신 네. 내 배가 항상 밑을 보고 있다. 아. 골반이 뒤로 빠지고 상체가 회전이 된다. 그 느낌을 네. 갖고 해볼게요. 그렇죠. 그 느낌이에요. 오, 다시 해볼게요. 네.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렇죠, 그렇게요. 그래도 아까보다는 많이 좋아요. 네, 백스윙 네. 너무 좋아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골반 힘 조금만 뺄게요. 그렇죠, 이렇게요. 네, 지금처럼 빠진 거예요. 그리고 조금만 더 늦게 됐어요. 굿샷. 오케이. 네. 좋아요, 좋아요. 잘하신 거예요. 잘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공이 왼쪽으로 갔는데도 170m 가까이 나왔어요. 자, 골반의 힘 조금 빼고, 좀 빼고요. 그렇죠. 이렇게 하고, 자, 백스윙 다시 들어볼게요. 쭉 들어보세요. 쭉 들어보세요. 그렇죠. 더 배. 어마어마하시네요. 오케이.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아랫배 쪽에 힘을 주고 들어볼게요. 더 과장 세게 해볼까요? 과장 세게. 네. 그렇죠, 그렇게 더 과장 세게 해볼게요. 굿샷. 오, 괜찮아요. 자, 볼 스피드는 계속 늘고 있거든요. 근데 왜 지금 이제 혼동이 오냐면, 예, 백스윙을 들었을 때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동작이 많아요. 네.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해놓고 지금 다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두 가지가 다 연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어떤 동작으로 연습을 하는 게 좋냐면 내 배가 다시 어드레스 해볼게요. 백스윙 들었을 때 골반이 뒤쪽으로 빠져주고요. 자, 뒤로 빠져주시고요. 빠져주고 여기서 이렇게 친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네. 그런 느낌이 돼야 되는 건데 지금 골반이 빠져주고 다운스윙 때 약간 엎어치는 거죠. 네. 다시. 그러니까 빠져준 상태에서 자, 골반 뒤로 회전된 상태에서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궤도가 궤도가 나와야 되는 거죠. 어, 맞아요. 예, 네, 그거예요. 예. 네, 그거예요. 그렇죠. 아, 좋네요. 할 수 있어요. 네. 화이팅. 할 수 있습니다. 오! 굿샷! 어떠셨어요? 자, 김지혜님 어떠셨어요? 지금 183m 나갔어요. 다행이야. 어떠셨나요? 평소 때도 라이브 레슨 이현 프로님을 많이 보면서 또 연구도 많이 하고요. 제가 계속 꾸준히 레슨을 받고 있는데 항상 이런 골프 프로그램을 좋아하고 있거든요. 저 오늘 이현 프로님한테 고백해도 될까요?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모시겠습니다. 고백.